에펙라 여러분 안녕하세요. 프로 에펙라입니다. 오늘은 녹아내리는 듯한 텍스트를 만들어 볼 건데요. 이 효과를 사용하면 아래로도 흘러내리게 할 수 있고 양옆에서 나타나도록 응용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만들었는지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컴포지션부터 만들어 볼게요. 프로젝트 패널 우클릭, 뉴 컴포지션, 프리셋에서 HDTV 1080 29.97로 고르고 듀레이션은 10하고 점 눌러서 10초로 만들어 줄게요. 그러면 10초짜리 컴프가 만들어졌는데 여기에 텍스트를 넣어보겠습니다. 아래쪽 빈 공간 우클릭, 뉴, 텍스트. 텍스트를 적어주고 이 텍스트를 화면에 맨 위쪽으로 올려주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따가 설명하도록 할게요. 우선 이렇게 올려주고 적당한 크기로 조정해 줄게요. 여기에 흘러내리는 효과를 줄 건데 이 텍스트에 주게 되면 이 작은 범위 안에서만 효과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화면을 다 쓸 수 있게 프리컴포즈를 해줄게요. 컨트롤 시프트 C 눌러주고 두 번째 체크박스인 상태에서 OK 눌러줄게요. 그러면 이렇게 화면 전체 사이즈의 컴프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CC 스케일 와이프라는 효과를 넣어줄게요. 각도가 50도인 상태에서 여기 스트레치를 늘려보면 오른쪽 위로 올라가지죠. 아래로 흘러내리게 하기 위해서 각도를 돌려주겠습니다. 180도가 좋겠네요. 그리고 센터에 두 번째 Y축 값을 올려서 효과에 반응하도록 만들어주겠습니다. 스트레치의 값을 올려서 효과가 강하게 들어가게 볼게요. 25 정도로 올려주니 적당해졌습니다. 이 상태에서 센터에 효과를 주면 이렇게 흘러내리는 모션을 만들 수 있겠죠. 일단 다른 효과도 주기 위해서 이 상태로 만들어 놓고 여기에 웨이브 와프라는 물결치는 효과를 넣어주겠습니다. 효과를 넣어보니 세로로 물결이 치고 있는데 디렉션을 돌려서 가로로 물결치게 해줄게요. 0도로 돌려줍니다. 웨이브가 너무 짧으니 넓게 조절해 볼게요. 웨이브 위드를 늘려서 200으로 만들어주겠습니다. 간격은 좋네요. 조금 더 세게 물결치려면 웨이브 하이트를 늘려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기본 속도 웨이브 스피드 1에 해당하는 속도로 이렇게 물결이 치게 되는데요. 위에는 좀 고정하고 아래쪽만 흔들리면 좋겠는데 전체가 다 움직이고 있죠.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텍스트를 제일 위에 위치시켰습니다. 웨이브 아프 옵션에서 피닝 부분을 탑 엣지로 바꿔주면 위쪽은 고정됩니다. 플레이해보면 위쪽이 고정되어 있죠. 더 완벽히 고정하기 위해 컴프를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서 완전 컴프 위까지 바짝 붙여주겠습니다. 위치를 이동했으니 옵션도 살짝 조정해 줄게요. 좋습니다. 이렇게 물결치는 상태에서 이번에는 컬러를 다양하게 써볼게요. RGB 세 가지 색상을 사용하기 위해 컨트롤 D로 컴프를 복제해서 세 개로 만들어주겠습니다. 이 세 개의 컴프에 각각 다른 색을 채워 넣어 볼게요. 이펙트 창에서 Fill 검색해서 넣어주겠습니다. 첫 번째 레이어는 빨강을 그대로 해주고 효과를 Ctrl C로 복사해서 두 번째 레이어에도 넣어줄게요. 빨강이 아닌 초록으로 바꿔줍니다. 마찬가지로 마지막 레이어에도 붙여 넣어주고 이번에는 파랑으로 만들어줍니다. 지금은 맨 위가 빨강이기 때문에 그냥 빨강으로 보이죠. 하지만 빛의 삼원색인 RGB를 섞어주면 흰색이 됩니다. 모드를 Add로 바꿔줍니다. 그러면 세 가지 색이 합쳐져서 흰색이 됐습니다. 근데 모션이 너무 똑같아서 재미가 없죠. 웨이브 아프 옵션에서 페이지 부분을 돌려서 웨이브 모션을 좀 다르게 해주겠습니다. 레이어 3개가 모두 다른 값을 가지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면 알록달록한 컬러가 만들어집니다. 레이어는 모두 선택해서 텍스트가 중앙에 오도록 내려줄게요. 흘러내리는 모양이 더 휘어지게 효과를 넣어줄 건데요. 일단 보기 쉽도록 맨 위 레이어만 남기고 눈을 꺼주겠습니다. 그리고 이펙트 창에서 CC 스미어를 검색해서 넣어줄게요. From 부분은 시작 위치인데 여기 십자 모양 아이콘을 클릭해서 직접 위치를 찍어줄게요. To 부분은 왼쪽 아래로 찍어서 이쪽으로 흐르게 해줄게요. 그리고 리치와 라디우스를 조절해서 모양을 다듬어줍니다. 라디우스는 500 정도로 해주고 위치는 700 정도로 해줄게요. 좋습니다.
이제 이 효과를 컨트롤 C로 복사해서 나머지 두 레이어에도 붙여넣기 해줄게요. 그러면 이런 식의 모양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번에는 글자가 사라지는 모션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효과가 많아서 복잡하니 스케일 와이프를 제외한 나머지 효과들은 화살표를 닫아줄게요. 그리고 센터의 값을 조절해 줄 건데 보기 편하도록 다시 밑에 레이어들의 눈을 꺼주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0초에서 센터의 키값을 찍어주고 U 눌러서 찍힌 키값을 보이게 레이어를 열어줍니다. 2초에서 센터의 값을 조절해서 텍스트가 다 사라지게끔 해주겠습니다. 부드러운 모션이 되도록 키값 모두 선택해서 F9 눌러주고 플레이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이 모션을 그대로 복제해서 나머지 두 레이어에도 붙여넣기 해주겠습니다. 키값을 둘 다 드래그해 선택하고 컨트롤 C로 복사하고 인디케이터 0초인 상태에서 컨트롤 V로 붙여넣어 줄게요. 레이어 눈을 켜주고 플레이해 보면 이런 식의 모션이 만들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좀 더 다이나믹한 모션이 되도록 미세한 시간차를 두겠습니다. 레이어를 한 프레임씩 뒤로 밀어서 순차적으로 움직이도록 해줄게요. 그리고 빈 곳을 채워주기 위해서 모두 선택하고 앞으로 조금 당겨주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흘러내리는 모션이 만들어집니다. 이번에는 간단하게 응용하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레인보우라는 글자가 회전하면서 뒤로 빠지죠? 이거는 그냥 3D 레이어를 활성화하고 카메라를 만들어서 널 오브젝트에 연결한 후 컨트롤에서 모션을 만들어준 겁니다. 카메라 컨트롤은 우측 상단 영상 참고하고 우선 알기 쉽게 카메라는 눈을 꺼주겠습니다. 레이어를 보면 아까랑 똑같죠? RGB 각각 색상을 다르게 넣어줬고요. 눈을 잠시 끄고 한 개만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아까 아래로 흘러내리는 것과 다르게 CC 스케일 와이퍼를 두 개를 넣었는데요. 하나는 오른쪽을 담당하고 하나는 왼쪽을 담당하게 됩니다. 눈을 껐다 켜보면 이해가 가죠? 각각의 센터에 키값을 줘서 나타나도록 모션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웨이브 아프에서는 웨이브 하이트에 키값을 줘서 텍스트가 나타나면서 웨이브가 사라지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자, 어떤가요? CC 스케일 와이프라는 효과를 이용해서 흘러내리는 듯한 효과를 만들어 봤는데요. 아래로 흘러내리는 모션과 양옆으로 흘러내리는 모션, 그리고 여러분들이 더 응용해서 다양한 모션을 만들어 보세요. 그럼 다음번에는 더 유용한 튜토리얼로 찾아오겠습니다. 멤버십 보내주시는 고마운 에펙러, 엘씨님, 상큼휘바람님, 비댕의 이상한 자료실님, 샤노님, 언노운 유저테크닉님, JJJ123님, 루나강님, 허기평심님, 박혜진님, 지수님, 라면은 맛이 있어님, 주파크님, 이진용님, YGT님, 옥탑TV님, MSGTV님, 이터니티 브릴리언트님, 중무장님, 감사합니다.